전화가 와가지고 요쪽 문제 하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1-2번 문제 하던 거 계속 합시다. 전화가 오면 그냥 녹화 중에 받아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A랑 B가 있고 여기서는 뭐를 하래요? 조금 달라졌네요. A 마이너스 두 배하고 가로 안에 x라는 게 보이네. x 마이너스 b. x가 더 들어왔네. 이게 3a를 만족하는 다항식 x를 구하래요. x 대문자 x도 뭐라고 다항식이라고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걔를 구하래요. 일단 뭐를 해야 돼? 간단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지? 여기도 A 있고, 여기도 A가 있으니까 2항이라는 걸 해야 돼요. 우리 2항을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이 가로를 풀어주자. 그지? 가로를 풀어줘야지 뭘 하든가 만들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가로를 풀어줄 거야. 가로를 풀어주면 A, 얘가 마이너스 2를 여기도 곱해주고 여기도 곱해줄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의 x, 얘는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2의 b가 될 거예요. 그게 3a래요. 3a래. 우리 아직 6학년이니까 이항하는 걸 제대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던 것 같아. 자, 우리 이 등호를 가운데다 두고, 등호를 가운데다 두고, 이 양변에다가 이 좌변이라고 그러고 우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3a를 빼주고, 여기다 3a를 양쪽에다 똑같이 빼줬으니까 양쪽은 같겠어, 안 같겠어? 같아요. 그쵸? 같아요. 그러면 a-2의 x 더하기 2b 마이너스 3a, 여긴 뭐겠어? 0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우리 a를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a를 갖다가 어떻게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던 거야. a를, 자, a를 계산하면 1에다가 마이너스 3이지, 그지? 1에다 마이너스 3이니까 뭐가 될 거야? 마이너스 2a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 x를 한번 똑같이 플러스 2x를 한번 해보자. 플러스 2x를 한번 해보자. 대문자 x야? 왜? 왜 쉽게 없애주려고 그러는 거야? 얘가 빵이 되겠지? 이쪽으로 넘어간 거야. 쉽게 얘기해서 얘가 일로 간 거랑 같은 효과가 나. 응? 얘가 이 등호를 넘어가면 부호가 바꿔져요. 알았지? 그런 효과가 나. 왜? 똑같이 더해줬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얘가 없어지잖아. 얘가 없어지잖아. 0이 될 거 아니야. 그지? 맞죠? 그러면 얘가 뭐가 남아요? 플러스 2b가 남고, 쟤는 어떻게 뭐만 남았어? 2x만 남았어. 자, 우리 양변에 똑같이 더해주고 빼주는 걸 봤어. 모두 해도 되냐면 양변에다가 똑같이 똑같이 뭐를 해줄 거야? 곱하기 2분의 1을 해줄 거야. 왜? 2를 없애도 될 것 같아. 다 2가 있어. 그지?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2 곱하기 2분의 1은 1이잖아. 그지? 맞아? 마이너스가 있을 뿐이야. 마이너스 A가 될 거예요. 얘를 얘에다 곱하면, 그 다음에 얘에다 곱하면 뭐가 될 거예요? B가 될 거야. 그지? 얘는 뭐가 돼? X가 될 거야. 이쁘게 다시 써볼까? 좌변이랑 우변을 샥 바꿔볼까? x는 뭐예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될 거야. 우리 이제
여기서 x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a랑 b만 넣으면은 x 답을 구할 수가 있어. 아, 이거 처음에는 황당했는데 x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x로 정리를 했구나. 그지? 그러니까. 그죠? 양변에다가 빼고 더하고 곱해서. 이건 나누는 거랑 마찬가지야. 알았지? 나누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얘를 만들었구나. 자, 이제 넣으면 돼요. 어떻게 넣으면 돼? 이건 x야. 자, 마이너스고 a 대신 b 대신 넣으면 돼. 그지? a가 뭐였어? 어때?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의 제곱 얘는 2a의 제곱 더하기 ab. 마이너스는 가로 앞에 있는 마이너스 어떻게 해줘? 풀어줘야 돼. 예곱해주고, 예곱해주고,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겠지? 2의 a의 b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b의 제곱. 얘는 그냥 풀어주면 될 거야. 2a의 제곱 더하기 ab. 동료한 끼리 한번 볼게요. a제곱을 볼까?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2가 있으니까 그냥 1이 되겠지? 1a제곱이 되겠지? 1a제곱? 맞지? 1a제곱이 될 거야. 1a제곱. 자, a의 제곱이 되라고 쓰면 될 거야. 그 다음에는 ab가 여기랑 여기가 있어. 그지? 여긴 2고, 여긴 1이야. 그지? 합하면 뭐가 되겠어? 3 AB가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B제곱은 딸랑 하나 있어. 그대로 써주면 돼. 2B의 제곱이 될 거야. 한번 잘못했는데? 미안해요. 문제 자체를 잘못 썼어. 문제 자체를. 문제 보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b제곱이 있네. 맞아? 봐봐. 문제. 문제 봐봐. 문제를 잘못 썼어요. 그래서 여기만 마이너스 b제곱만 더 들어가면 돼. 여기 마이너스 b제곱만 더 들어가면 돼. 여기가 2 빼기 1이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더하기 b의 제곱이 돼야 되겠지? 그지? 얘가 아니고, 얘가 아니고, 그지? 얘가 아니고, 맞죠?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썼어. 글씨를 똑바로 못 쓰면요. 그리고 제대로 못 빼먹고 그러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 알았지? 조심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를 보여준 거야.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3번. 1-2를 풀었죠? 1-3번을 풀게요. 1-3번. 두 다항식이 있어요. 이것도. 두 다항식. A 저기 두 다항식의 합이 이게 나왔네. 요번에는 좀 수준이 높아졌네.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3ab. 그다음에 차가 있네요. A마이너스 B가 뭐예요?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이거 일때 뭐를 구하래요? A 마이너스 2b를 구하래요. 이게 뭐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두 다항식의 합과 차를 구해주고 얘를 구하래요.
우리 초등부 수학에서는요, 머리 쓰는 게안 나오는데요. 우리 고등부과에서는요,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이 합과 차를 가지고 우리 볼까? A 더하기 B가 있고, A 마이너스 B가 있어. 이거를 우리 더하면 어떻게 되겠냐? A는 두 개가 되겠지. 얘는 없어지겠지. 이게 되겠지, 그지? 아, B는 없어지는구나, 그지?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누면 A를 구할 수 있네. 맞아? 맞잖아. 그래서 양변의 2분의 1을 곱하면 되잖아. 오,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두 개를 더할 거야? 제를 더할 거야? 우리 세련되게 해볼까? 우리 고등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땡땡땡땡 하고 얘를 기역식이라고 할 거예요. 얘를 기역식. 땡땡땡땡 하고 니은식이라고 할 거야. 이걸 어떻게 한번더 쓰라고? 더 쓰면 되게 힘들겠지? 그래서 기역 플러스 니은을 할 거예요. 그죠? 기역 플러스 니은. 기역 플러스 니은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이 좌변에는 뭐가 되겠어? 이거랑 이거를 더한 거는 2a가 되겠지. 맞죠? 2a가 되겠지. 맞아? 이제 우변끼리 더하면 되겠지. 맞아? 동류항끼리 더하면 될 거야. 우리 이제 세련되게 하자고. 여기 a제곱. 이건 1이고 얜 3이니까 4a제곱이 되겠네. 4a제곱이 되겠네. 자, 마이너스 3ab, 마이너스 ab니까 마이너스 4ab가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더, 얘는 상수항이 없고 얘는 2니까 얘는 더하기 2하면 되겠다. 아까 한 것처럼 어떻게 양변에 곱하기 2분의 1을 해. 여기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해. 왜? 여기 다 2로 다 나눠지네. 맞아? 맞죠? 깔끔하게 이렇게 하면 2분의 1 곱하기 2a니까 얘는 a만 남을 것이고, 얘는 뭐가 돼? 2a의 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2ab가 될 것이고, 얘는 1이 될 거야. 맞지? 오, A를 구했어. A식을 구했어. 우리 A식을 구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B를 구해야 되잖아. A는 여기다 대입을 할 거야. 이거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B는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또 이제 세련되게 해야지. 이거 언제 또 써? 이 새끼를 우리는 뭐라고 그럴 거야? 디귿이라고 그럴 거야. 디귿식이라고 그럴 거야. 어떻게? 디귿을 기역에 대입을 해요. 대입. 집어넣는 거야. A 대신 여기다가 이거를 넣어. 이렇게 생긴 걸 넣어. 그지? 그래서 B만 남기고 여기 있는 애를 다 이쪽으로 샥 넘기면 계산이 되겠지, 이 다항식끼리. 맞아요?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자고. A 대신 2a의 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1 얘고요. 더하기 b가 될 거고요. 얘는 3a의 제곱 마이너스 3ab가 될 거야. 다 넣지? 우리 여기 이 좌변에는 b만 남고, b만 남으려면 어떻게 돼?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지? 넘기려면 어떻게 하면 돼? 똑같은 거, 얘. 2a의 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1. 얘를 양쪽에다가 2a의 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1. 해주면 얘는 없어지잖아, 그지?
아까 뭐라 그랬어? 이렇게 식이 있으면 뭐랑 똑같냐면 이 전체 앞에다가 마이너스 얘를 해주면 되니까 얘는 없애고 얘는 없애고 얘가 일로 간 거랑 마찬가지야. 마이너스만 달고. 그지? 효과가? 맞아? 그러면 다시 쓸게요. 이 여기는 뭐만 남어? b만 남겠지. 그지? 얘는 3a의 제곱 마이너스 3ab에다가 얘. 얘는 마이너스를 줄 거야. 풀어줄 거야. 알았어? 풀어줄 거야. 한번더 쓰기 힘들잖아. 그지? 자,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가 되겠지? 2ab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동류항. 3 빼기 2니까 뭐예요? 그냥 a제곱, 1a제곱이니까. 그지?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ab. 맞아? 누구랑 하고? 맞잖아? 마이너스 1. 아, 우리는 b도 구했어. 이제 뭐 하면 돼? a랑 b를 문제에서 하라고 그러는데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 그대로 대입을 할 거야. 자, a-2b야. a-2b 대입을 할 거야. a 대신 뭐? 제를 넣어야 되겠지? d것을 2a의 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1을 넣고 얘를 넣었어. 그 다음에 b 대신 얘를 넣어야 되겠지? a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1. 얘가 답인 거예요. 얘가. 그지? 자, 이 앞에 플러스 있는 가로는 그냥 벗겨주고, 마이너스 2ab 플러스 1. 이 마이너스 1을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2a의 제곱이 되겠지? 맞아?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일단 플러스지. 2ab가 되겠지? 맞아?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일단 플러스가 되겠지? 2가 되겠지? 그죠? 는을 쓸게요. 자, 얘는 뭐예요? 동류항 a제곱. 아, 0이 되겠네? 똑같은 거니까. 자,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ab 플러스 1. 얘도 0이 되겠네? 1 더하기 3. 답은 뭐예요? 3. 자, 우리 고1 수학을 하는데요. 6학년 거랑은 많이 차이가 나요.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요. 답이 3이 안 나와요. 조금만 글씨 잘못 쓰면은 3이 안 나와요. 알겠니? 응?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